Leah, Sophie, 60 second English. I hate everyone in class. Stop hating people for no good reason. No. Bad. Bad. 엄마 오늘은 뭐 궁금해? 오늘도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어로는 좀 우리가 퉁쳐서 말한다고 하는 게 있죠. 응. Generalize를 해서 응.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뭉술그리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. 한국어로는.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좋아. 우리 한국어로는 그냥이죠. 난 이거 그냥 싫어. 괜히 왠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그래. 아우 괜히 왠지 모르겠는데 그게 좋아.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는 괜히, 그냥, 왠지 이런 식으로 부정과 긍정을 구분하지 않고 다 말을 하곤 하는데요. 영어로 우리 나 이거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좋아 라는 표현을 할 때는 for some reason 이라는 말을 했었어 우리가. 그치? 만약에 반대로 아 나 그냥 모르겠는데 아우 그냥 싫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? For no good reason. I don't like him for any good reason. 아, 여러분 들으셨죠? 한국어로는 같은 그냥 좋은 왠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그게 부정적인 상황인지 긍정적인 상황인지 구별을 해줘야 되는 negative 거죠. Negative and positive. 그렇지. 그래서 야 이유 없이 그냥 사람 싫어하지 마 라고 하면 벌써 부정적인 아무 이유 없이이기 때문에 for no good reason. 그리고 리아 아니면은 어떻게 또 말할 수 있어? For any good reason. 아, for any good reason. 여러분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의미가 180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런 부분을 꼭 찾아서 확실히 말하는 그 생각이 중요해요. 생각 전환이. Correct.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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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정리해 드려볼까? For no good reason. For no good reason. 문장으로는 어떻게 할까? Stop hating people for no good reason. Stop hating people for no good reason. I hate everyone in class. Stop hating people for no good reason. No. Bad. Bad.